저도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제250조 1항 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등의 출생지, 직업, 경력, 재산 이제 후보자나 그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 프로필에 관련된 사안들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약간 결이 다른 행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경력, 학력 이런 부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데 그 규정에 한 십몇 년 전에 법이 개정이 돼서 행위라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열거된 그 허위 사실에 관한 사유는 한정적인 열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에 규정된 사안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게 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어디에 해당하냐. 이게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은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구성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것을 행위로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인식과 기억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행위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김문기랑 교유행위가 없었다로 둔갑을 시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라는 그 발언을 교유행위가 없었다로 바꾼 거죠. 행위의 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후보자 여러분이 대학교 때 홍길동을 몰랐다. 라는 이 내용을 마치 홍길동과 만난 적도 없다라는 행위로 둔갑시키는 거죠. 홍길동을 몰랐다라 홍길동을 만난 적도 없다.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김문기를 몰랐다를 김문기와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는 행위로 꼼수로 둔갑시킨 것은 이거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불이익을 주고 침익적인 그런 행위는 명확성의 원칙 또 유추해석 금지 원칙 또 애매하면 피고자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원칙 등에 다 위반되는 이런 그 아주 권한 남용의 기소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직선거법은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적인 구성요건에 해당될 때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관념이나 생각, 판단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인식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